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의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쉐벨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쉐벨꽃은 이렇게 밭에 주로 자생을 합니다. 겨울을 월동하는 대표적인 풀인데요. 겨울에는 땅바닥에 바짝 붙어 있다가 봄이 돼서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줄기를 길게 뻗으면서 자라고 바로 또 이렇게 꽃도 피웁니다. 꽃은 보통 꽃잎이 5장인데 깊게 갈라져 가지고 10장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풀을 우리 선조들은 나물로도 먹고 약용으로도 이용을 하는데, 양명은 우번루라고 하며 맛은 달고 시고 성질은 평한 약초입니다. 주로 이제 폐렴이라든가 이질, 고혈압, 월경불순 등의 약으로 씁니다. 나물로 먹을 때는 이제 봄철이 돼서 이렇게 길게 새 덩굴을 뻗기 시작할 때 뜯어가지고 데쳐서 무쳐 먹거나 또는 국을 끓여 먹거나 또 생으로 쌈도 싸 먹기도 하고 또 겉절이로도 무쳐 먹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 싹을 뜯어서 말려 놓으면은 꼭 작슬차 같다고 해서 작슬초라고 부르기도 하고, 실제로 또차 대용으로도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해요. 이번 시간에는 쉐벨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